내 친구는 귀인. 여름 여행. 안녕하세요. 밥을 먹고 왔더니 손가락에 파워가 장난 아니네요. 역시 한국 사람은 쌀을 먹어야 돼. 쌀. 그리고 님들 그거 알아요? 님들 댓글 너무 귀엽다는 거. 왠지 김대리도 같이 씹어먹어 줄 것 같아. 그럼 다 같이 기억 속으로 출발. 그렇게 일을 보고 나왔는데, 응? 저기서 귀인이 남인을 끌고 가는 게 보였어. 내가 귀인을 불렀지만 귀인, 남인 둘 다 못 듣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나랑 광인은 귀인과 남인을 쫓아가려는데 누가 내 옷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어. 응? 근데 웬 남자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은 아니고 포동포동한 손으로 내 바지를 잡고 있었어. 아씨, 개놀랬잖아. 귀인하고 남인을 따라가는 걸 잠시 미루고 나랑 광인은 아이한테 말을 걸었어. 애를 포동이라고 할게. 나는 넌 누구야? 라고 물었어. 포동이는 포동이라고 자기를 3인칭으로 소개했어. 애들이란. 헉,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까만 새벽에 아이 혼자 밖에 있는 게 좀 의심스러웠어. 더군다나 귀인 친구 덕에 난 귀인의 존재를 믿잖아. 혹시 귀신이 아닐까? 방금 오줌 싸고 나왔는데 내 방광에는 아직 바지에 지릴 만한 양이 남아있을 것 같았어. 근데 광인이, 야, 너 되게 포동포동하다. 귀엽네. 라고 포동이한테 말을 걸었어. 당연히 포동이는 살아있는 애였지. 넌 왜 나왔어? 오줌 싸려고 나왔지. 네 혼자? 응. 포동이는 화장실 가는 게 뭐가 이상하냐며, 그럼 니는 뭐가 무서워서 저 여자의 광인 데리고 나왔냐는 눈초리로 날 바라봤어. 니네 집 어딘데? 저기. 포동이가 가르친 곳은 그 이쁜 언니네였어. 우리가 다 늦은 저녁에 통나무 동네에 들어와서 이쁜 언니랑 민박집 주인 내외 말고 이 동네 사람들은 보질 못했으니까 포동이를 못 본 게 당연했지. 광인이 물어봤어. 니네 집은 화장실 없어? 아니, 있어. 근데 왜 나와서 오줌 싸? 집에서 싸면 되지. 여기가 좋아. 아, 너 몇 살이야? 7살. 광인은 아이들을 무지 좋아해. 광인이 포동이랑 한참 질문놀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야, 귀인 안 따라가? 라고 판을 깼어. 나는, 애기야, 넌 이제 집에 가? 라고 했고, 포동이는 광인한테, 나 누나랑 놀면 안 돼? 라고 했어. 집은 내가 가랬는데 대답은 광인한테 하는 거야? 애들은 지 좋아하는 사람 알아본다더니. 결국 광인이 포동이 손을 잡고 앞장섰어. 나도 무서워서 광인 남은 손을 잡고 싶었지만 난 10살 이하가 아니라서 짤당했어. 그렇게 귀인과 남인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무데도 없었어. 얘네 어디서 지들끼리 뭐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와, 그러면 진짜 배신이다. 그때 멀리서 귀인 목소리가 들렸어. 가라고! 나랑 광인이랑 광인 손잡고 있는 포동이랑 소리가 들렸던 대로 뛰어갔어. 통나무 동네는 통나무집이
옹기종기 모여있어. 앞쪽으로는 전부 밭이고 뒤쪽으로는 밭과 호랑이가 나올 것 같은 껌껌한 산이야. 소리가 난 건 산 쪽이었어. 허겁지겁 달려갔더니 나미는 바닥에 앉아있고 귀는 서서 나민한테 화내고 있었어.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우리는 얘네가 싸우는 건 줄 알고 말렸지. 내가 귀인 팔을 잡았는데 귀인이 건들지 마 라고 했어. 건들지 말라면 놔야지. 덜덜덜. 근데 남인이 우리하고 같이 있던 남자애를 보더니 갑자기 다가오는 거야. 포동이는 겁먹어서 광인 뒤로 숨었고, 근데 남인이 무섭게 자꾸 포동이한테 들이댔어. 야, 너 왜 지랄이야? 얘 쫄았잖아. 하지 마. 그때 남인이 포동이를 붙잡고 포동아 라는 거야. 남인이 포동이 이름을 아는 거야. 귀인이 안 가면 나 저 포동이한테 나쁜 짓 할 거예요 라고 하니까 남인이 귀인을 살벌하게 째려봤어. 그때 알았지. 남인한테 누가 씌었구나. 그리고 귀인이 포동이한테, 애기야, 그 누나한테 아빠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해 라고 하더라. 포동이가 내가 왜 라는 눈으로 귀인을 쳐다봤지만 귀인 표정은 오줌 말고 똥도 쌀 것 같이 무섭고 단호했어. 포동이는 아빠 안녕히 가세요 라고 했고, 남이는, 아니 포동이네 아빠는 포동이를 안았어. 그러더니 남인이 침을 질질 흘리고 맥없이 주저앉더라. 포동이는 울지도 않고 주저앉은 남인을 껴안고 있었어. 귀인이 남인 입가에 침을 닦아주고 부축하면서 방으로 갔거든. 나랑 광인은 포동이를 데려다주고 방으로 갔어. 방에 들어가서 귀인한테 뭐냐고, 무슨 일이냐고 궁금함을 대방출했지. 귀인의 말씀이, 보다시피 남인 몸에 들어온 건 포동이 죽은 아빠였다고 해. 남인의 몸에 들어온 건 우리가 스타락스에서 다리를 건너기 전이었대. 그러니까 남인이 노래 꺼라고 할 때였어. 그때 남인 얼굴에서 포동이 아빠 얼굴이 겹쳐 보였대. 내리라는 포동이 아빠 말을 거절하면 포동이네 아빠가 못되게 굴까봐 내리자는 말에 맞장구를 쳐준 거래. 그리고 나랑 광인이 앞서 나갈 때 포동이네 아빠가 먼저, 넌 내가 보이지? 라고 했대. 귀인이, 네, 보이네요 라고 대답했고, 아쉽게도 귀인은 귀신을 볼 줄만 알지 퇴마의식 같은 건 전혀 하지 못하거든. 그냥 대화로 설득만 할 수 있는 거 그 위에는 없었어. 귀인은 우리가 놀랄까봐 말도 못했던 거래. 귀신은 반응하는 걸 좋아한다나? 포동이 아빠란 걸 확실히 느낀 게 이쁜 언니를 봤을 때였다고 해. 이쁜 언니가 포동이 엄마라는 사실에 충격이었어. 그 얼굴이 30대라니. 아, 맞아. 내가 왠지 라면을 7봉지나 해치운다 했어. 그렇게 라면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귀인은 잠을 안 자고 기다렸대. 포동이 아빠 동태를. 귀인이 예감했듯이 남인은 얼마 뒤에 일어났고 밖으로 나갔대. 그래서 귀인도 따라 나갔다고 해. 남인이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예쁜 언니네 통나무집을 그 주변을 맴도는데
안타까운 건 집이 부실하진 않은지 고칠 데는 없는지 확인하고 있는 거였대. 그때 마침 포동이가 화장실 때문에 기어 나왔고 남인이 포동이에게 다가서는 걸 귀인이 낚아채고 산 쪽으로 끌고 갔다는 거야. 근데 왜 하필 남인한테 그런 거냐고 나랑 광인도 있는데 라고 묻자 광인은 너무 기가 약했고 나는 기가 너무 셌대. 원래 귀인같이 귀신 보는 애들이 접촉이 더 잘 되는 편인데 자기를 말려줄 귀인은 필요했던 거래. 그니까 포동이네 아빠는 아기 따위는 없이 그냥 단지 보고 싶었던 거야. 이쁜 언니랑 포동이가. 그리고 안아주고 싶었던 거지. 포동이를. 포동이네 가족은 2년 전에 이곳으로 귀농한 거였는데 1년 전에 병으로 죽은 거래. 그냥 귀인같이 영가를 보는 존재를 기다린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남인을 배려했어. 자기 몸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상처받을까봐. 남인이 잠들어 있을 때 주인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남인을 스타렉스로 옮겨놨어. 그리고 이쁜 언니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 나중에 포동이가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원래 어른들은 애들 말 잘 안 믿잖아. 날이 조금씩 밝아서 주위가 파란색이 됐고 귀인은 남인은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라고 했어. 내가 쥐발로 지가 걸어오고 라면까지 먹었는데 그걸 몰라? 라고 물었지만 스타렉스에서 눈을 뜬 남인이 뭐야? 우리 차에서 잤어? 나 언제 잠들었지? 라고 하더라. 정말 신기하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남인은 아직도 몰라. 자기가 잠깐 포동이 아빠였다는 걸. 그리고 우린 거길 벗어나서 또 밥을 먹었어. 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지만 귀인 같은 친구랑 있어보지 않고는 님들은 내 맘 모를 거야.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하거든. 고로 님들은 아직 귀인에 대해서 다 몰라. 난 님들이 나 기다린다고 할 때 기분이 좋더라. 님들이 김대리 욕해줄 땐 날아갈 것 같고.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봅시다. 전국에 계신 선량한 김대리들께는 미안하지만 난 진짜 김대리 씹어먹고 싶어.